Hello， 大家好，我是主持人Shane，欢迎收看《电玩宅速配》。最近人气爆发的线上游戏《战乱之声》，不知道你玩过了没啊？大家想不想知道这个经典的线上游戏在开发的过程中会有哪些有趣的秘辛呢？那就跟着我们一起来看看吧。 由韩国恩风特公司开发《Valve》公司营运的奇幻线上游戏《超大作：战乱之声》，因为强调回归游戏最初的感动，现在市面上充斥着一片华而不实的游戏风潮，《战乱之声》反而靠着丰富的游戏性大获玩家好评。到底这款游戏当初开发的动机为何？就让游戏制作人亲自说给大家知道吧。안녕하십니까 저는 Call of Chaos라는 게임을 개발한 앰플루토 회사의 대표 황성순입니다. 콜 오브 카오스 개발할 당시에 그 온라인 게임의 트렌드는 크게 두 가지였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게임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좀 화려해지는 성향을 띠고 있었고, 두 번째는 게임 내 커뮤니티의 중심이 집단에서 개인으로 이동하는, 그러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고 있고, 그 어떤 공동의 협동 사냥도 그 목표는 개인이 아이템을 취득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떤 협동, 그렇게 해서 개인화와 어떤 복잡화, 이것이 두 가지 큰 트렌드였다면, 온라인 게임의 가장 그 기본적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용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이 많이 좀 퇴색되고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최대한 극대화하고 어떤 길드 활동을 통해서 길드 간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을 개발하면 유저들이 좋아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개발하게 됐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 유저들이 어떤 그 게임을 접하는 데 있어서 그 커뮤니티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 최신 트렌드를 조금은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각이 그 자유로운 그런 3D를 채택했을 때는 게임 플레이가 그 커뮤니티보다는 좀 더 어떤 강조점을 갖게 되는 면이 있었고, 쿼터뷰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게임 플레이의 피로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유저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어떤 협동 플레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쿼터뷰를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변신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그 목적을 가지고 개발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사냥터에 있는 몬스터들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몬스터로 변신했느냐에 따른 어떤 메리트와 그 효과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 사냥터에서는 어떤 변신을 했을 때 저 몬스터들이 나를 선제 공격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어떤 그 전략적인 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변신 시스템을 도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변신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어떤 장비를 착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들 간의 PVP가 있을 경우에 변신한 캐릭터는 실제로 한 대 맞아보기 전에는 저 사용자가 어느 정도의 장비를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숨길 수 있는 어떤 방법의 하나로 변신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만도 하드코어 RPG 혹은 어떤 유저 커뮤니티에 좀 방점을 찍은 유저 커뮤니티 중심의 RPG가 신규 출시된 지 오래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플레이 해보시면 옛날에 이런 게임에 이런 점이 정말 재밌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는 점을 많이 느끼게 되실 거고요. 조금만 플레이 해보시면 콜 오브 카오스의 세계에 푹 빠져드실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在听完《战乱之声》制作人的说明之后，大家会不会觉得不过瘾呢？那我们也接下来听看看《战乱之声》游戏发行商会透露什么样的秘辛吧。大家好。 저는 이번에 대만, 홍콩 콜 오브 카오스 퍼블리싱을 맡게 되는 회사 벨로프의 대표이사 신재명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MMORPG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을 해왔는데요. 점점 게임이 복잡해지고 그래픽도 화려해지긴 했습니다만 점점 복잡해짐으로 인해서 게임의 재미 요소보다는 기존의 유저들이 게임의 재미 요소를 느끼기보다는 게임이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 난해하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은 최초 온라인 게임의 MMORPG를 즐겼던 유저들에게
그들이 처음에 느꼈던 MMORPG의 초기 재미들, 지금은 잊혀졌던 그런 초기 재미들을 유저들한테 전달함으로 인해서 과거에 느꼈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이번에 마케팅 슬로건도 그렇게 잡았고, 그 다음에 개발도 그런 관점에서 상당 부분 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크로북하우스가 한국에 오픈한 지는 몇 년이 됐습니다. 한 3년, 4년 전에 오픈을 했고요. 그 사이에 일본에 한번 오픈을 하고, 이번 대만이 세 번째 서비스하는 국가이고요. 한국에서는 처음에 오픈했을 때 동접이 4만 이상을 찍을 정도로 한국 유저들에게 나름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었던 게임입니다. 초기에 뭐 런칭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서버나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슈들이 있었고요. 그런 이슈들을 저희가 한국과 일본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극복을 했고, 이번에 선보일 대만 서비스에서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개선이 되고, 심지어 더 다양한 시스템이 완비가 돼서 게임의 완결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 서비스의 성과에 대해서 제가 지금 수치적으로 얼마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름의 바람이 있다면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대만 사용자들이 이번 콜 오브 카오스를 항상 기억하는, 그리고 누구나 온라인 게임을 얘기할 때는 콜 오브 카오스를 항상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만 사용자들께서 다 너무 잘 알다시피 소프트월드는 대만에서 누구나 알아주는 훌륭한 온라인 게임 유통 회사입니다. 이번에 벨로프가 콜 오브 카오스를 대만 홍콩에 서비스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월드와 협력하게 된 것은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콜 오브 카오스의 성공 가능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협력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대만에서 게임을 서비스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소프트월드랑 같이 협업을 해서 퍼블리싱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벨로프 역시 향후 새로운 타이틀을 가지고 대만 서비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프트월드와 좀 더 강력한 협업 관계를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 간절합니다. 콜 오브 카오스의 런칭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상당히 이제 설레고요. 한편으로는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 사용자분들이 우리 콜 오브 카오스를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 사용자분들이 콜 오브 카오스를 즐겁고 그리고 쉽게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래도록 콜 오브 카오스가 대만 사용자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看来战乱之声强调追求游戏最初的感动会对目前华而不实的MMORPG游戏产业带来一股清流哦，我们也一起期待战乱之声所带来的风潮吧。